자, 안녕하세요. 로크드라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크드입니다. 네, 오늘은 비타스의 파이어볼 VC 라켓 시타를 갖다 해보았고요. 이 비타스는 리베로 스포츠에서 공식 수요업체로 지금 있고, 사실 리베로 스포츠에서 TSP 공식 수요업체예요. 근데 TSP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비타스입니다. 뭐 현대의 제네시스와 좀 비슷한 개념이죠. 비타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여러 일본 실업 선수들을 후원하는 또 업체이기도 하고, 또 한국 그 탁구 대표팀에서는 유니폼을 또 후원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요. 요라켓 같은 경우에 제가 짤막하게 오늘 시타 해본 그 소감을 이야기해드리면, 요라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언박싱 및 구조를 갖다 보았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형적 이너 파이버 알레이트 카본입니다. 근데 알레이트보다는 이쪽에서는 파이어폴이라는 이제 카본을 갖다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뭐 VC 카본을 갖다 사용했는지. 자, 정확히 이제 이 시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만 특성치가 알레이트 카본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반발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라켓의 구조에 진짜 좀 특이한 점이, 두 번째 중간층, 그러니까 첫 번째 표층 림바는 일반적인 그 알레이트, 뭐 예를 들면 뭐 이너포스 ALC나 혹은 뭐 허롱 파이브 같은 것들이랑 비슷해요. 얇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오스층도 대부분의 이제 라켓들은 얇아요. 그리고 중층에 뭐 킬이라는 이제 완전 중층의 나무, 뭐 때로는 뭐 아이오스를 갖다 쓰는 이제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고기를 넓혀서 반발열을 갖다 거기서 많이 만드는데, 이 라켓 같은 경우에는 중층의 캐리는 좀 얇고, 그리고 두 번째 층이 바이오스가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공을 갖다가 많이 잘 잡아주겠다, 터치감이 좀 부드럽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가벼운 스트로크 했을 때는 라켓이 굉장히 부드러운 판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만 여기서 좀 이질감이 있는 게, 알레이트 같은 소재의 특수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진동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동이 조금 없는 부드러운 나무, 좀 나쁘게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약간 먹먹하다, 물먹은 부드러운 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먹먹하진 않고요. 가볍게 치면은 굉장히 컨트롤이 좋고, 공을 튕기는 것보다 공을 많이 먹어주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터치감 자체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오스층이 좀 두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타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스매싱을 했을 때, 혹은 푸시, 강한 푸시를 했을 때 등등에서는 라켓이 이 이너 카본인데, 다른 이너 카본들보다 오히려 이 알레이트 그 VC 카본인 것 같은데, 요 카본이 굉장히 성능 특성치가 굉장히 살아요. 다른 라켓들 같은 경우에는 이너 카본과 비슷한 유들은 세게 때라도 공을 갖다 먹어준단 말이에요. 공을 감싸는. 요 라켓은 굉장히 간단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는 이런 카본인데, 힘을 갖다가 제가 세게 줬을 경우에, 때렸을 경우는, 혹은 드라이브도 때려서 걸었을 경우에는 흐물흐물하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촥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켓 자체가 평소에 흐물흐물거려. 그러니까 카본 상태가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알레이트이기 때문에 진동까지 잘 잡아줘가지고 너무 부드러워. 연결 드라이브 했을 때도 공이 생각보다 안 나가고 잘 잡혀요. 그냥 합판처럼 좀 안 나가는 오격 합판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세게 때렸을 때는, 세게 걸었을 때 순간적으로 착 잡히면서 공을 굉장히 잡아주면서 받쳐준단 말이에요. 튕기기까지 세. 그래서 요 두 가지, 가볍게 쳤을 때와 세게 쳤을 때 특성치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눠지는 라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결과 한 방을 구분해서 치기 굉장히 좋은 라켓이고, 그만큼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라켓이라는 생각이 들기는데, 네. 훈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시는 게, 저랑 오늘 시합을 했잖아요. 네. 오늘 미리 우선 얘기 드릴 게, 이 전에 이제 씹었을 때, 제가 이제 전체 경기 수에서 이겨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레슨 받으신다면서요? 아, 네. 요새 비밀의 장소에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 코치한테 지금 레슨 받는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아직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네, 코치를 받을 거고. 네. 어쨌건 봤는데요. 네, 봤는데 제가 전체 이제 경기에서 2-1로 졌습니다. 2-1로 졌는데 중요한 거는 요라켓으로 첫 번째 게임 했고, 세 번째 게임 했고, 두 번째 게임은 H39에 그리고 넥서스 2에 제가 평상시에 쓰는 그 라켓으로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게임을 이거 했을 때는 듀스, 그러니까 결승 2-2에서 듀스까지 다 서졌고,
그리고 H39의 넥서스는 손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 공을 딱 치는 순간 이라케 수를 이기겠다. 왜냐면 이 전 게임이 조금 쉽게 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졌으니까 이라켓은 잘 잡히고 손맛도 괜찮고 회전도 괜찮고 파워도 괜찮고 컨트롤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기겠다. 3방 났죠. 그리고 다시 이라켓으로 다시 쳤는데 처음에 지고 있다가 2대0으로 지다가 어쨌건 봐준 것도 있고 뭐 우여곡절의 그걸로 결정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게임을 이겼는데 우선 영상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타스 파이어볼 VC의 임팩트 러버 그리고 아래층 1번 이 VC는
되게 안정적인 공격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스가 좀 줄으신 느낌이고, 오히려 이제 H3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맛은 공이 꺼놓으시는 맛은 있는데, 또 제가 그걸 또 수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수비를 하면 또 방구도 스피드 있게 팍 튀어가고 튀어오르시잖아요. 그리고 라켓 자체도 또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느낌이니까 조금 더 뭐랄까, 방구에서 좀 더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넘겨졌을 때는 뭐 그냥 그런 미스가 아니라 제가 좀 블로킹을 강력적으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공을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이 훨씬 더 파이어풀이 훨씬 더 좋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볼도 이제 뭐 이제 약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제 공이 넘어와서 공격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이제 랠리에서 좀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데, 맞는 오랫동안 끌고 갈 때, 네.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좀 실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라켓을 치고서 공 자체가 강하게 오는 공이 아니다 보니까 강하게 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공이 회전을 걸렸는데 짧게 오거나 그랬을 경우는 강하게 치기가 어려워요. 약하게 치죠. 그러면은 그 H39의 ESN 러버가 지금 붙어있는데 저거보다 그 임팩트 러버의 그 파이어폴 VC 이라켓을 쳤을 때 회전도 약하고 단발력도 약하고 공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안 걸린 건 아닌데 약간 애매하게 가는 감이 치는 제 입장에서는 있었어요. 치는, 받는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완전 공이 열리고 때릴 때는 또 굉장히 또 잘 들어가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공을 다 잡아가지고 강하게 걸 수 건다면 저는 H39이 오히려 더 치는 사람에게 만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기가 그렇게 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살살살 잡아서 쳐야 되는 입장이고 약하게 있을 땐 약하게 쳐야 되고 강하게 있을 땐 강하게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적응을 안 됐지만 그게 어쨌건 해줘야 되는 낚시고 제가 힘든 만큼 상대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뚫은 것도 많지만은 제가 약하게 걸은 거를 오히려 못 넘기고 네트에 많이 쳐가는 공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렵고 상대도 어려운 약간 그런 라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각 그 앞에 얘기 들었던 약한 임팩트에서 연결력이 극대화되는 거, 공을 감싸는 게 극대화되는 거, 세게 떼었을 때 공을 다치고 강하게 튕겨내는 거, 이 두 가지의 그 퍼포먼스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라켓이다 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저 지금까지 북드랍이었고요. 인사 탁구. 네, 감사합니다.